겨울이 형 따라 산 비니 후기. 좋댔음 모자 개큼. 너무 촌스럽고 그래서 이뻐 보인다 오히려. 뭐야? 촌스러워 하면서 예뻐 보여.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개꼬리. 오랜만에 쇼핑 후기 보자. 안본지 너무 오래됐다. 생로랑 아보카도아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프레임의 안경을 구매하셨네요. 와, 너무 감성이 이쁘다. 케이스 하며 안경 하며 너무 잘 어울린다. 오히려 그냥 진짜 막 뿔테, 뭐 반무테, 뭐 하금테 이런 거보다 진짜 잘 어울린다. 개성 있고. 근데 요 간지는 또 이거 브랜드 네임 있는 채로 쓰는 게 간지긴 하거든. 근데 뭐이 렌즈도 되게 좋게 나오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안경 브랜드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서 눈이 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예. 인간 핫팩 이벤트 후기. 스스모분들은 너무 따뜻하셔서 그러려냐고 즐겼는데 당첨됐습니다. 아니 여기다 짱구 넣은 거 실어야? 상자 개봉하자마자 너무 좋아서 비닐도 바로 벗겨 코트다 만지작 만지작 구경 엄청 한듯 촉감도 부들부들 짱 좋아요. 우와 겨울형 내가 줄수 있는 게 없어서 옛날에 만든 건데 좀 부끄러워서 안 올린 그림 하나 줄게. 와 이거 그거잖아 여러분들 스무스무 이거. 땡큐. 내가 살살 녹아버렸어. 오 휴브제. 가을이는 월급받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애기들 집 만들어주기로 맘먹었다. 이건 정말 기분이 돈값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후 이런 게또 행복이거든 그렇잖아. 여성용 바람막이 엑스라지를 오늘 배송해서 주문해 도착했습니다. 10시에 주문돼 16시에 도착했다고? 아 나이키 그렇게 빨리 해줘? 요즘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원래는 무료인데 5,000원 주면 빨리 와요? 그래요? 이런 신발도 돼요? 레전드네? 방송하다가도 만약에 4시간 방송하고 있으면 오겠네? 진짜 존나 급할 때 쓰겠다. 진짜 개급할 때. 좋은 정보네요. 겨울이 형 따라 산 비니 후기. 좋댔음 모자 개큼. 아, 나도 이 정도 돼. 임마 사람을 또 바보로 만들고 그래 또. 하여튼 닌겐끼리 그러지 맙시다. 프라이탁 세크리드 카드 지갑을 2주 동안 사용해 봤습니다. 정말 카드 수납도 좋고 나름 스타일리시하고 유용한 지갑입니다. 나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프라이탁 덱스터 2주 사용 후기. 데일리하게 사용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조금 비싸긴 하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 가격 2차율 정도 유용하게 쓰는 무난한 코디에도 프라이탁 합쳐지면 조금이나마 코디가 산다. 후기가 영양가가 없어. 그냥 뭐 만족한다 이런 얘기인가? 인생 첫 조던을 선물 받았습니다. 집에 갈색 계열 옷들이 많아 자주 신을 생각에 설렜는데 귀신같이 밤부터 눈이 고이고 있네요. 아 이거구나. 하하하하 와 진짜 못 참겠어서 집에서 실착해 봤는데 이거 귀엽네. 근데 끈이 에라다. 이거 흰색으로 가야 된다 이거. 인생 첫 조던 성공입니다. 레트로 팬텀 짐레드? 와 이제 진짜 모르는 조던이 너무 많다. 예쁘긴 귀엽긴 귀여워. 이건 인정. 귀여운 것 같아. 아, 내 기준에서 흰색이 더 나은 것 같아. 따로 뭐 장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샀네?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아재 맛 강하게 나서. 겨영이 실물 궁금한데 실물 사진 찾을 수 없냐고 한 트루 릴리즘 볼게. 수트레 길에 넉넉해서 겨영도 깐부 가능할 듯. 애매한데 깐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남일이 대가리 조사 좀 들어가겠다.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좀 해도 될까요? 어허 비니가 살짝 이렇게 여유 있게 남는다? 귀를 덮는다? 어허 오베이 비니가 어떻게 귀를 덮어? 말이 안 되잖아. 패스. 나로선 불가능하다. 범골에 왔어요. 때깔 미쳤습니다. 홧김에 리셀로 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발 멈춰. 이러다가 우리 우리 다다 죽어. 죽어.
락피시한 웨어에다 어금니를 수족냉증을 달고 살아서 주변에서 하도 어금을 사라 해서 인터넷에서 뒤지고 뒤져서 33,000원에 구매를 했다. 이거 귀여워. 요즘에 또 어그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유행이기도 하고 하나 갖고 있으면은 여성분들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블러드라인을 안 사요. 이거 잘 신으면 나쁘지 않지. 옛날에 엄청 막 쳐주던 모델이 아닌데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 좀 별미예요. 이런 느낌의 조던이었어. 별미에서 메인으로 신분 상승. 구찌 캐시미어 목도리 포인트로 빡하기 좋아요 하고 사진 이거 무풀 닉네임 바꿔라 개형 냄새 마다 바꿔 아니 이게 뭐야 너 뭐 연구소 다녀? 현미경 돋보이 같은 걸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 김키미님이 천사네 천사 어떻게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다세요? 님 천사세요? 마치 라이크 천사 엔젤 길길 파도 탑승 스그 탑승 왜 내가 아는 스모크 그레이랑 다르게 생긴 것 같지? 이거 스모크 그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레이 포그? 이제 스모크 그레이의 가성비 판도 나왔어? 아 이번에 나왔어? 스그 맛? 와 나 근데 그 단어 좀 불쾌하다 젤 퀀텀? 너무 촌스럽고 그래서 이뻐 보인다 오히려 뭐야? 촌스러워 하면서 예뻐 보여 가격이 하늘나라 가격이었네 284이지 51만원 너무 촌스럽고 예쁘다 이거는 누가 신다 버리는 거 35만원에 좀 죽고 싶은데 근데 이게 발매가가 이미 32만원대야 와 이 사람 세 개 풀구매 갔네 와 세 개 풀구매 도합 150 이건 더 비싼 것 같은데? 이거는 살짝 뭔가 멋있게 생겼다 이건 2021년도 7월 20일 날 발매를 했고요 그 촌스러움의 미학 그냥 촌스러움 그 자체 아 나는 굉장히 인생 자체가 멋인 사람이어서 그냥 아빠 신발 신고 나왔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느낌이 나지 라는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지만서도 알고 보면 이 신발은 50만원대인 거지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깨꼬리 하나도 좀 빠지는 컬러가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누가 싸게 팔아주면 안 잡아먹지